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콧소리가 너무 심하다, 발음이 뭉개진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말들은 정말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동훈 군이 부른 무시로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동훈 군의 변성기가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자신에게 잘 맞는 창법과 음역대를 잘 찾은 것 같아서 늘 동훈 군을 응원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주 총동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자, 지금부터 우리 동원 군이 부르는 무시로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원 군의 무대가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은 매 무대마다 우리 동원 군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죠. 미스터트롯 시절에는 정말 삐약이 같은 정말 귀여운 소년의 모습이었는데 매 무대를 거듭할 때마다 정말 멋진 한 남자로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정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정동원 군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여러분, 동원군 변성기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사실 동원군의 노래를 계속 분석하고 싶었는데 혹여라도 제 분석이 정동원군에게 혼란을 줄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요, 그 걱정도요 오지랖이었네요.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동원군의 트레이드마크가 무엇인가요? 바로 타고난 미성이죠. 미성 중에서도 정말 간드러지고 많은 음악성을 품은 그러한 보이스인데 정동원 군이 이 매력을 다 살려서 무시로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견했습니다.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야, 여러분, 발성 정말 좋죠? 이제는 중저음과 중고음에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발성 위치를 탁 잡아서 노래를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외로움인데 무시로. 야, 이 간드러지는 소리 보세요. 제가 정동원 군을 괜히 천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제이보컬이라고 하는 채널은 우리나라 명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채널인데요. 제 귀를 사로잡았던 가수는요,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원 군의 분석 리뷰 영상을 보면서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요, 변성기 전에는 노래를 참 잘하다가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는 평범하게 혹은 노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일까요? 급격하게 늘어진 성대를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지낸 가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동원 군의 이 성장기가 많은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돼줄 거예요. 변성기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하는 것인데요.
노래를 잘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변성기가 오면 노래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연습이라는 것을 엄청 하게 되는데 그때 목이 다 상하고요. 잘못된 습관이 목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잘못된 습관 없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정말 벨칸토적인 소리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발성을 가르치는 저로서는 너무나 대견하고 기분 좋은 무대네요. 울 땐 그때 울어요. 그리울 땐 그때 울어요. 이야, 저 무대에서 여유 보세요. 누가 중학생이라고 믿겠나요? 저런 여유로움은요, 프로 베테랑 가수들에게 나오는 그러한 여유죠. 그런데 동원군이 이제 노래가 잘 불러지니까 본인의 무대에 더욱더 자신감이 실리네요. 그리고 동원군은요, 정말 이 비주얼적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요. 무엇보다도 잘생긴 얼굴과 이 비율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미 돌아선 님이라면 이미 돌아선 님이라면. 이야, 자 보세요. 명가수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동원군이 그 특징을 너무나 잘 살리죠. 1절에서는 조금은 더 말하는 듯한 다이나믹을 사용했는데 2절에 들어가니까 이 성대 접지율을 높여줘서 더 알맹이 있는 다이나믹을 표현하죠. 이러한 점들을 보고 명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도 미워 말아요. 미워도 미워 말아요.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어요. 진성으로 가다가요, 성구 전환을 일으켜서 가성의 라인을 툭 건들고 내려오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부분은요, 이러한 부분에서 삑살이라고 음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군은 너무나 간드러지게, 너무나 듣기 좋게 성구 전환을 일으키고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음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동원 군의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변성기 전에는 음정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정동원 군의 영상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무대에서는 이 변성기라서 그런지 음정이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안정적인 발성을 구사하고 있어요. 역시 천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네요.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야, 이 음정을 꺾는 것 보세요. 정말 간드러지고요. 트로트의 매력을 다 살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정동원 군의 외모가 왜 이렇게 잘생겨지고 있나요? 정말 정동원 군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배우로서도 이 매력이 충분하고 가수로서도 매력이 충분하고 정말 멀티 엔터테이너로 활동에도 손색이 없는 가수 정동원입니다.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이야, 이 여유가 모든 사람들을 주목시키네요. 여러분, 지금 동원군이 부르고 있는 음역대는요, 일반 남성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역대입니다. 여성의 음역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음역대도 아니에요. 이 음역대는 참 신기한 음역대인데 우리 동원군이 이 음역대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너무나 잘 소화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동원군이 이 음역대를 잘 개발시켜서 동원군의 트레이드마크로 밀고 나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요계가 예전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실력을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요계는요, 개성을 우선시해요. 즉, 매력을 우선시한다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 보면요, 동원군은 정말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소화할 수 없는 음역대, 그리고 잘생긴 외모, 또 타고난 천재성이 정말 유리한 포지션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무시로 울어요. 무시로, 무시로 울어요. 이야, 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동원군이 사용하는 저 마이크, 저 연두색 마이크가 너무나 탐나는데요. 저 마이크도 우주총동원 여러분들께서 선물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연두색 마이크로 노래하는 가수가 우리 정동원 군이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이미지조차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정동원 군의 무대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무시로라는 곡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러한 무대였어요. 또 화면에서 나오는 태진아 선생님도 나오시는데 이렇게 정동원 군의 무대를 보고 100점 100점 이라고 외치시죠. 저 또한 저 자리에 있었다면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동원 군의 무대를 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변성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노래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했던 아이들도요, 변성기에 들어가면 노래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원 군은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지혜롭게 자신의 목을 달래가면서 잘 써주었죠. 첫 번째 보였던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강 포먼트를 이용해서 급격하게 늘어진 성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 비강 공명을 일으켜서 노래를 쉽게 불렀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콧소리가 너무 심하다, 발음이 뭉개진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말들은 정말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변성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대를 텐션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TA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후두관을 좁혀주고 비강으로 소리를 울려줘야 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콧소리가 심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아, 정동원 군이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시선이죠. 그리고 동원 군이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까지 했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나이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10분 이상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노래라서 다르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노래는요, 멜로디와 리듬만 더해졌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동원 군이 지금의 어린 나이에 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때 이 멘트 하는 것도 너무나 지혜롭게 예쁘게 잘했고요. 노래하는 모습도 너무나 훌륭했는데 정말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동원군의 성장기를 보면서 도전받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동원군이 부른 지나간다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곡은 김범수 씨가 2010년도에 발매한 곡입니다. 여러분, 가요계에는 김나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요계에서 정말 실력이 출중한 네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인데요. 바로 김범수 씨, 나얼 씨, 박효신 씨, 이수 씨를 두고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김나박이의 노래들을 다 잘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실력이 너무나 출중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분들의 곡을 선곡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 군이 김범수 씨의 노래 지나간다를 너무나 훌륭하게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원 군이 부르는 지나간다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여러분 동원군은요 노래를 할 줄을 알아요. 미스터트롯 출신 중에 유독 동원군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동원군은 절대로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악이 있어요. 자기의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다 보니까 대중들은 동원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기처럼 춥고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든 감기처럼 춥고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든 여러분 동원군이 이 믹스 보이스를 사용하는 테크닉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믹스 보이스에서도요 이 말하듯이 부르는 테크닉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실을 수 있는 이 테크닉은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동원군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동원군은 정말 타고났습니다.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여러분 가사가 정말 좋네요. 동원군을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동원군이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곡을 왜 불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는 김나박이라고 칭해지는 가요계 대장들의 노래 중 한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곡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이 동원군의 마음이 노래를 부를 때 너무나 잘 느껴지네요.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웃을 수 있을까. 지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웃을 수 있을까. 동원군의 발성도 점점 자리가 잘 잡혀가고 있어요. 이 변성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 노래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늘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혀 다르게 생긴 물건을 주어주고 이 물건을 전에 사용하던 물건처럼 잘 사용해봐라 라고 한다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을 거예요. 변성기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유소년 시절의 성대는요 비교적 짧고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변성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의 성대는 급격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노래를 잘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이 변성기 과정에서도 노래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천재의 성장기입니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 버티며 꿈꾼다. 동원군이 자신의 성대에
적응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중고음이 나올 때도요. 음정이 전혀 나가지 않고 이 샵이나 플랫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불러주고요. 고음이 나왔을 때 먹는 고음이 아니라 이런 답답한 고음이 아니라 정말 시원하고 화려한 고음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죠. 이별의 끝은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별의 끝은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제가 분석 리뷰 영상을 찍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명가수의 자질 중 하나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죠. 동원군은요 이러한 공식을 너무나 잘 사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이야, 가사의 표현도 너무나 좋고요.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국에도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동원군이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런 테크닉들을 다 알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론은요 천재들을 보고 쓰여집니다. 천재들이 한 행동 중에 우리 대중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던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학문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원군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테크닉들이 대부분 그냥 되어지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연구가 된 이론과 실습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원군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재의 성장기를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는 또 우주 총동원 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동원군의 모습도요 너무나 멋지게 성장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역 배우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쁘고 잘생겼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아역 때보다는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예인이 되려면요 정말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해야 됩니다. 실력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비주얼 쪽으로도 정말 중요한데 특히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에 비쳤을 때 이 비율이 좋지 않으면 화면에서의 모습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동원군이 이 비율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얼굴이 너무나 작고요.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어떠한 옷을 코디를 했을 때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원군의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자영업자이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주 총동원 분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나 힘든데 우리 동원이 지나간다 노래를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을 꼭 리뷰 분석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저도 이 노래를 쭉 들어보면서 가사가 너무나 좋고 또 우리 동원군의 보이스까지 너무나 순수하고 담백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 노래를 출근하면서도 듣고요. 운동하면서도 듣고 정말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은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은 자, 동원군이 이 명가수의 자질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가수에서 예술가로 되려면 여러분, 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예술가는 될 수 없어요. 가수는 단명하는 거지만 예술가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되려면 자신의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아이돌 가수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돌 가수들이 2, 3년 뒤에도 활동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 2년 내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획사의 실력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기 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중들은요,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가수의 팬이 됩니다. 또 그 가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보여주게 되면 대중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 동원군은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버틸 수 없어 그 믿음이 없이 버틸 수 없어 이야, 들으셨어요? 동원군이 이 저음을 내는 방법도 너무나 잘 터득했습니다. 저때 발성적으로 접근하면 어떠한 행동들을 했냐면 여러분, 이 혀 근육을 잘 이해하는 것도 발성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혀 근육을 발성적으로 해요. 전설 후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후설은 이 목구멍 쪽에 있는 부분을 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후설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두개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림 공간이 커지게 되면서 비교적 저음이 풍성하고 잘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갔을 때는 이 성도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성대에서부터 입까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음이 풍성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후설을 순간적으로 내려주면서 풍성한 저음을 내고 넘어가죠.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이야, 동원군 노래 정말 잘하네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삑사리도 너무 잘나고요. 몸의 근육이 아직 다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밸런스가 딱 맞는 소리, 저런 훌륭한 믹스 보이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고2에서 고3이 됐을 때 저런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동원군은 역시 천재답게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 희망 하나로 버틴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이야, 고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죠. 저러한 고음을 잘 내려면요, 이 호흡을 이해해야 돼요. 상복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하복부의 텐션, 하복부는 어떻게 당겨지는지, 또 등 근육은 어떻게 열어서 이 흉곽을 지탱하는지, 이러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역시 천재들은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여러분, 동원군의 가사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나갈 테니까요, 그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나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이런 노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마무리하네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말한다면 바로 끝 처리를 말을 합니다. 이 녹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아마추어들은요, 끝 처리를 못해서 보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저렇게 라이브를 하는데도 이 끝 처리가 정말 깔끔하네요. 이별의 끝이 성대 접지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노래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우, 라이브 했더니 오랜만에 해가지고 장민호 씨가 너무 놀라죠. 저 같아도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민호 씨도 너무나 실력이 출중한 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유소년 시절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 얘 뭐야,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하는 표정이 나오죠. 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일단 너무 깜짝 놀랐어라고 하죠. 그리고 동원군은 삼촌 손을 잡죠. 일단 두 가지로 놀랐는데. 네. 첫 번째, 노래가 이제 완전히 그 소년에서 점점 이제 어른이 돼가는 완전히 바뀌었고. 또 장민호 씨가 이런 말을 하죠. 노래가 완전히 이제는 소년에서 어른으로 돼간다고. 가수들은 딱 들으면 알거든요. 두 번째,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다리가 땅에 닿네요. 아, 하나 닿아요. 한 발 닿고. 한 다리가 닿네요. 근데 두 발 다 닿진 않아서 한 발 올렸어요. 야, 노래도 성장했고 키도 성장했고. 이 무대 하나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노래, 아, 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정동원, 믿고 듣는 정동원. 아, 그만하자. 아, 한 번. 아. 하나 둘. 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장민호 씨의 인성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원래 저렇게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민호 씨를 보게 되면 우리 동원군을 너무나 예뻐하죠. 타고난 인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답하듯이 우리 동원군도 너무나 성장을 잘해주고 있고요. 또 삼촌에게 사랑스러운 애교도 부리면서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동원군의 지나간다를 분석해보았는데요.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원군이 부른 누가 울어 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예술가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슬픈 추억은 대중들을 감동시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원군이 부르는 누가 울어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이야, 저는 동원군의 노래를 들으면 감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들도요, 저런 경연의 무대, 정말 수많은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른들도요 긴장을 하고요, 평소에 하던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대에서 긴장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세요. 대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음악을 다 전하고 있잖아요. 누가 울어 이 한밤
지었던 추억인가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야, 여러분, 이러한 꺾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애드립은요, 음정이 좋지 못하면 깔끔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이 꺾기를 할 때 음정이 너무나 정확해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대표님은 너무 칭찬만 하신다. 우리 가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충고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동원군은요, 충고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이 변성기에서 자칫 잘못될 수 있는 발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동원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연습을 하고 있고요. 곁에 있는 이 트레이너들이 동원군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보컬 김 대표는 동원군에게 칭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음정도 정확하고요. 이 성대 접지, 이 성대 접지력도 너무나 좋아서 우리 귀에 탁탁 꽂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명가수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소리가 푸석하거나 소리가 허한 사람들, 이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은요,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명가수들을 보세요. 자신만의 특징을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대 접지력이에요. 성대 접지를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귀를 찌르는 조금은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동원군은 딱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치게 그 누가 울어 울어 매치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이야, 정말 훌륭하네요. 여러분, 클래식에서는요, 동원군의 발성을 벨칸토라고 합니다. 벨칸토라고 하는 말은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소리,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동원군에게 이 벨칸토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잘한다, 동원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자, 제가 동원군을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거예요. 바로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죠. 동원군은 이 누가 울어 라는 곡을 1절을 부를 때는 정말 말하듯이 누군가에게 푸념하듯이 불렀었는데 2절을 부를 때는요, 다이나믹을 조금 더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노래가 맛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들에게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또 슬픈 추억들, 이런 것들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대중들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군의 노래를 들어보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또 사랑을 많이 품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 정동원 군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동원 군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감정선들, 이러한 음악 표현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더라도 이렇게 순수하고 대중들을 집중시키며 감동시키는 노래를 오랜 기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낼 거지만요. 누가 울어 이 한밤, 누가 울어 이 한밤. 자, 이런 부분의 소리가 발성 공부를 조금은 하고 넘어갈게요. 동원 군이 미스터 트롯에서는 아직 변성기가 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음역대도 아니고 남성의 음역대도 아니죠. 그래서 이 한 밤을 할 때 저음이 나오니까 어떠한 포먼트를 취하죠? 바로 성도의 길이를 길게 합니다. 이 성도의 길이라는 말은 성대에서부터 내 입까지의 길이를 성도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동원군을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테크닉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대부분 중고등학생 아이들은요, 이 저음이 나오게 되면 목을 누릅니다. 혹은 목을 굉장히 잡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후두개 위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원군이 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풍성한 저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원군이 이러한 포먼트, 이러한 장점들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잊었던 상처인가 떠나간 내 사랑은 잊었던 상처인가 떠나간 내 사랑은. 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모든 이론과 논리들은요, 천재들을 보고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동원군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음악을 표현하는 다이나믹이 격해지고 중고음이 나오니까 동원군의 턱 위치를 보게 되면 아까는 정자세를 취했었죠. 그런데 중고음이 나오니까 턱 위치를 살짝 들어줘서 비교적 이 후두개의 위치가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턱을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테크닉들은 제가 입시생들을 레슨을 할 때 알려주는 테크닉들인데 동원군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를까요? 음정도 너무나 정확했고요. 동원군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도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아니 저렇게 어린 소년이 애 같아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이런 표현들은요 3, 40대도요 표현하기 어려운 억양이고 단어들인데 동원군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악에 녹여내고 있어요. 검은 눈을 적시 검은 눈을 적시나. 야, 표정 보세요. 무대에서요 전혀 쫄지를 않죠. 여러분, 가수가 되려면 이 무대에서의 분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무대에 한 번이라도 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요 수많은 조명들이 나를 비추고 있고요, 카메라 수십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대중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무대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이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떠나간 내 사랑을 약조차 없는데 떠나간 내 사랑을 약조차
동원구는요, 벨칸토 그 자체네요. 자, 제가 동원군이 무대에서 긴장을 안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근육들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음정을 꺾거나 애드립을 하는 부분에서 긴장이 되어 있으면 애드립이 잘 되지도 않고요, 음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동원군의 무대를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 음정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무대의 몰입감을 끌어올렸어요. 검은 눈을 적시나. 자, 이렇게 우리 동원군이 부른 누가 울어라는 곡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저는 동원군을 보면서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네요. 왜냐하면 발성적인 측면도요, 벨칸토 그 자체이고요,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이 표정조차도, 눈빛조차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무대 마지막을 보면 저렇게 대중들을 향해서 90도가 넘는 인사를 하게 되죠. 저러한 순수하고 예의가 있는, 또 매너가 있는 저 아이를 보게 되면 이 제이보컬 김 대표도 배우고 있는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동원군의 앨범이 곧 나오잖아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동원군의 앨범이 나오면 제가 수없이 들어보면서 분석 리뷰도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번 설 특집으로 방영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동원군과 명품 국악인 박예리씨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곡으로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나날이 성장해가는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복잡했던 사념이 사라지고 그저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우리 동원군의 노래가 정말 코끝이 찡할 정도로 감동적인 노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노래에서 동원군이 선보인 노래는 정말 하나의 잘 만들어진 뮤지컬처럼 너무나 좋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원군과 명품 국악인 박예리 씨가 부르는 어머니와 아들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저는 노래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동원 군과 박예리 씨가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코끝이 찡해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래 반주가 나오면 그 누구보다도 초집중 상태가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박예리 씨를 보게 되면 이미 저 역할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 정동원 군도 이해 못지않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 푹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러한 모습들은 많은 트레이닝과 많은 무대 경험, 이러한 것들에서 배우는 노하우인데, 우리 동원군은 벌써부터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테크닉을 선사하고 있네요.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운 이름 어머니.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운 이름 어머니. 우리 동원군의 발성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죠. 여러분, 가요를 하든지 성악을 하든지 뮤지컬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하듯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보다 이 가사 전달에 더 힘쓰는 모습이 보여지죠. 가끔씩은 잊었다가 그 일을 가끔씩은 잊었다가 그 일을. 야, 여러분, 저 여유 보세요. 노래가 빠른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부르면 조금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동원군이 말하듯이 부르니까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듣는 대중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나의 가슴을 아니
항상 나의 가슴을 한 이름. 아니,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니와 아들 이 곡을 리뷰 분석해 주시라고 요청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동원 군을 사랑할까요? 바로 그 답은 우리 정동원 군은 노래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죠.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 정동원 군의 노래가 툭툭 던지듯이 마치 악기처럼 노래가 들려오네요. 동원 군이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다 보니까 명품 국악인 박예리 선생님도 이 역할에 몰입을 해서 정말 정동원 군의 어머님처럼 동원 군을 따뜻하게 쳐다봐 주시는데 저는 이 장면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던 무대네요. 동원 군의 음역대가 점점 단단해지고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변성기를 거쳐가는 천재의 모습입니다. 이 변성기 과정에서는요. 점이 됐다가 고음이 됐다가 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신비한 음역대였다가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 동원 군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성기 기간에서는 노래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동원 군은 이 과정 속에서도 정말 노래를 잘해주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천재의 모습입니다. 감정선이 너무 좋죠. 제가 예전에 동원군의 누가 울어와 보릿고개 이러한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코끝이 찡해졌는데요. 정말 정동원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힘을 내서 오라고 찾아오라고 힘을 내서 오라고 찾아오라고. 여러분,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제게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요. 정동원 군을 너무나 사랑하고 응원하는 우주총동원 분이세요.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60대 우주총동원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했던, 잘해드리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매일매일 술로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동원 군과 박예리 씨가 보여준 어머니와 아들을 들으면서 정말 오열하면서 울었답니다. 김규람 대표님, 어서 우리 정동원 군과 박예리 씨가 부른 어머니와 아들도 리뷰 분석해 주십시오 라고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메일의 내용이 길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음악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요,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술과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던 그 우울증이 음악으로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노래로요. 오늘 정동원 군이 보여준 이 무대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약이 되어주었습니다. 기다리던 어머니
정동원 군은요, 이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선 노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음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저음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가수가 지녀야 될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이 음역의 레인지가 넓지 못하고 좁게 되면요, 대중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동원 군을 보게 되면 부족함 없는 고음과 부족함 없는 저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가수이죠. 그리고 연예인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외모인데요. 우리 동원 군의 외모를 보세요. 정말 팔, 다리가 길쭉길쭉하고 얼굴이 주먹만하죠. 그래서 무엇을 입혀놔도 이 맵시가 너무나 좋습니다. 잘 살아라 하시던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잘 살아라 하시던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동원군의 노래가 하나의 뮤지컬 작품을 보는 것처럼 몰입도가 너무나 좋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어지는 가수는 그리 많지가 않죠. 이것을 바로 노래의 설득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동원군의 노래는 이 설득력이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스터 트롯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이 우리 정동원 군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노래의 설득력이 엄청나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 대표님, 노래의 설득력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첫 번째 조건은 타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인생이 굴곡이 많아야 돼요. 예술가에게 역경과 고난은요, 대중을 감동시킬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이 끝나게 되니까 박수 소리가 엄청나게 나오죠. 저 현장에서 우리 동원군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들 눈물 바다였을 것 같아요. 해가 처음 너를 만났던 날 아침 해가 처음 너를 만났던 날 아침 야, 역시 명품 국악인답게 첫 소절도 너무나 스타트가 좋네요. 여러분, 박예리 씨는 대통령 상까지 받은 그러한 명품 국악인입니다. 상까지가 녹아왔다고 알려주었지 상까지가 녹아왔다고 알려주었지 이야, 무대에서의 여유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원군도 나이가 정말 어림에도 불구하고 박예리 선생님의 여유에 못지않은 그런 여유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국악예술인과 듀엣 무대를 하고 있는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너만 보면 너만 보면 온갖 실 모두 다 잊고 야, 박예리 선생님의 발성이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저음을 냈다가 고음으로 스위칭되는 저러한 부분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구 전환을 일으킵니다. 힘든 세상을 질 수 있었지 힘든 세상을 질 수 있었지 야, 여러분, 이 저음에서 흉성의 깊이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리뷰한 영상을 6개월 이상 보시게 되면 전문가들의 테크닉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완급 조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베테랑의 노래 표현입니다.
동원군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렇게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예술가가 자신과 듀엣 무대를 서다니요. 여러분, 타고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동원군이 정말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예리 선생님이 이 연기하는 거 보세요. 정말 정동원 군이 박예리 선생님의 아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1절을 정동원 군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동원 군이 노래를 못 불러버렸다면 박예리 선생님은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주고받는 것인데 이 주고받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예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주시죠. 징검다리 붙듯이 대사당을 꼭간고 살아 징검다리 붙듯이 대사당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동원 군이 화음을 넣은 것도 아니고 박예리 선생님이 엄청난 고음을 낸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저 믹스 보이스로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두 예술가의 힘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나 아쉽고도 슬픈 내가 떠나도 나 아쉽고도 슬픈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악을 하든지 간에 가요를 하든지 간에 뮤지컬을 하든지 간에 말하듯이 불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국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예리 선생님의 이 텍스트 전달이 굉장히 좋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소리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아유 정말 좋네요. 우리나라에는 명품 가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박예리 선생님이 멜로디를 주도하고 정동원 군도 멜로디를 부르지만 뭔가 살포시 얹어서 가는 느낌이 있죠. 이 부분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어서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시면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행복하실 거예요. 차 한 잔 합시다 가슴에 담고서 이렇게 우리 동원군과 박예리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무대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의 힘들은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예술가의 예술 작품들이 명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원군이 이렇게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함께 무대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원군이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할지 정말 지금부터도 기대가 되는데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원군의 발성이 정말 단단해지고 레인지가 넓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